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오목로에서 보내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일본 자노메에서 생산한 메모리 크래프트 5000이라는 이런 기계인데, 생산된 지 좀 오랜 세월이 흐른 기계입니다. 20년 세월이 흐른 기계인데, 한 3년간 사용을 못 하셨다 그래요. 고장 수리를 할 수 없는 줄 알고 고장이 난 상태에서 풋 컨트롤이라 그러죠. 요 페달 부분도 문제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페달이 속도 조절기죠, 그죠? 이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이 뜨지 않았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시고 미싱 박사 채널을 보시고 반신반의 하면서 기계를 보내 주셨습니다. 요거 북집이라 그러죠. 그렇죠? 북집 끼우고 안에 내부에 이제 기계 뜯는 부분이 너무 힘이 드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돼요. 그래서 일반 미싱 가게에서도 귀찮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손을 댔다가 프로그램 쪽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 기계라는 게 고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수리점에서 또 항의가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고가의 재봉기들은 수리를 안 맞는 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수리를 안 맞습니다. 예. 이 수리 맞았다고 괜히 큰일 납니다. 오히려 더 고장 나니까 자신도 없고 해서 고치질 못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몇 년간 사용을 못하신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제 전원을 꼽아서 박음질을 하는데요. 내부를 살펴보니까 이제 일본 자노메 제품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 기계가 굉장히 견고했어요. 이 실 끼우기 장치는 또 한 번 더 손을 봐야 돼. 여기서 휘청휘청 하면서도 실 끼우기 장치가 정상적으로 되네요. 이렇게 볼일을 돌려서 재봉기를 하고 메모리 크래프트라 그래가지고 크래프트 5000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한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비쌌던 기계였습니다. 이 과거에 네, 제가 이제 이게 수리를 절반은 할 수 있고 절반은 못한다고 열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보내셨어요. 못 고치면 버리면 될 거 아니냐고. 예, 집에 놔둬도 필요 없으니까 못 고치는 기회 같으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기계이므로 후진 워낙 오래된 기계라서 스티치가 꽉
눌러야만 되네요. 아, 이게 제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러웠었던 기계거든요. 삼중겹 바느질. 한번 바느질을 하면 세 겹으로 바뀐다 이거죠. 지그재그 바느질. 지그재그로 바느질을 합니다. 워낙 세월이 흐른 기계라서 버튼이 센서가 쉽게 작동은 하지 못하는데 자꾸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이 포지션을 늘려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후진. 후진 버튼. 네, 바늘대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네, 지금 신체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되는 기계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으로 보내지는 일본 자노메에서 생산한 메디인 재팬이에요. 메모리 크래프트 5000이라는 기계. 박음질하면서 테스트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기판 나가고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수리가 가능한 기계입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은 수리가 가능하니까 혹시 이런 기계 사용하고 계신 분들 문제가 발생하시면은 미싱 박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